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관심주 삼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프로. 두 번째, 참 좋은 여행. 세 번째, 유 바이로직스입니다. 첫 번째, 카프로. 나일론의 카프롤 라탄 및 기타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4분기 역시 안정적인 실적 추이 이어갈 전망이고요. 턴어라운드 이후 안정적인 이익 기조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금 3호일선 골든크로스를 타고 계속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 이평선인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지속적인 추세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참 좋은 여행. 한중일을 아우르는 동북아 인류 여행 레저 기업입니다. 정직, 성실, 신뢰를 기반으로 투명 경영을 통하여 최상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영 철학을 보유하고 있고요. 여행 상품 판매 재개 첫날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의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 신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도 5일선 깨지기 전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유바이로직스. 세계 최대의 콜로라 백신 공급 기업으로 코로나19 등의 여러 백신 개발 집중하고 있습니다. 명확 증강제 기술을 기반하여 우수한 바이러스 및 접합 백신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적 저조하나 내년에는 작년 수준 이상의 실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 후 지금 쌍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